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띠별 직업 추천을 앞전 편에 해주셨는데, 네. GT부터 뱀띠까지 해주셨죠. 네. 그럼 이번 띠는 어떤 띠인가요? 뭐 답은 나와있죠. 예. 말띠부터 할 예정인데요. 우선은 이제 말띠 같은 경우에 성향 자체가 이제 빠르고, 네.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,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굉장히 잘해요. 말띠 같은 경우에 이분한테 가장 잘 맞는 직업은 카레이서. 카레이서요? 네, 또는 운전하는 그런 직업,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직업도 상당히 잘 맞습니다. 그래서 자기에 들어있는 그 발빠름 아니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 성향하고 그 직업이 사실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양띠 같은 경우에는요, 조금 행동이 좀 느리고,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가 않으세요. 이분들이 이제 가장 잘 맞는 직업으로는 펜션 사업. 펜션이요? 예, 펜션.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기르거나, 거기 왜 특용작물을 기른다 하잖아요. 네. 뭔가 사람이 많지 않는 자연에 관련된 사업이나 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돈을 벌기에 아주 최적화된 띠입니다. 이제 원숭이 띠 같은 경우에는 두뇌이전이 빠르고, 그 다음에 재빠르면서, 그 다음에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하세요.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직업을 갖는다라면 협상가, 또는 경제적인 그런 걸 봤을 때는 M&A 전문가, 기업 합병이라 하잖아요. 네. 뭔가 이렇게 교섭 또는 협상 그런 일을 하시는 거에 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최적화됐다. 닭띠 같은 경우에는, 네. 이제 막 뭐 성향 자체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요. 이분들은 이제 천천히 지켜보든 빠르게 급하게 대처하는 데는 병원계통, 간호사나 의사 쪽에 일을 하셔서, 이게 상태가 늦은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 있잖아요. 병 같은 경우에는요. 그 일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되시고요. 개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향이 어떤가? 네. 싸움. 또는 이제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다. 또는 누군가를 이겨먹어야 된다.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장 특화된 직업은 운동 중에서 격투가, 그 다음에 왜 파이터 있잖아요. 왜? 네네. 권투든 뭐 UFC 그 파이터든, 네. 그런 쪽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. 돼지띠 같은 경우는, 네.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식복을 타놨다. 음식을 정말 맛깔스럽게 먹거나 또는 음식을 잘 해요. 이런 분들은 뭐라 하면 좋냐? 먹방 유튜버. 먹방, 네, 먹방 유튜버나 식당 운영하거나 식자재 또 유통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. 네네. 그런 쪽이 굉장히 잘 맞아서 돈을 그냥 긁어모읍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GT부터 DT까지 말씀을 드렸는데, 띠에 맞고 그 다음에 뭐 사주도 맞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신령님의 그 뜻에 의해서 아니면 신점에 의해서 뭐 한 번씩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갈팡질팡 할 거 없이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거죠. 예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31년 동안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, 이거를 뭐 물론 뭐 재미로 볼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, 명심하고 만약에 흘려버리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내 인생은 정말 편하게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힘들지 말고 이런 뭐 영상을 통해서 참고를 하신다면 도움되실 거라고 판단되십니다. 너무 뭐 지금 뭐 갈팡질팡하고 만약에 내가 희망이 없다, 난 뭘 해야지 고민되신다면 너무 쉬워요. 전화를 하고 번호를 누른 다음에 예약하시면 되는 거잖아요. 벼락댐 했습니다.